저 왔어요.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보이는 모나미 붓펜을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기억하는 건 저 모나미 붓펜 오리지널 하나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세 종류나 있네요. 세상 많이 좋아졌다. 그럼 한번 사용해볼게요. 원조 느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 무난합니다. 두 번째 드로잉 붓펜은 펜촉이 좀 더 낭창낭창한 느낌이고요. 세 번째로 세필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하고 짧은 힘이 있는 펜촉 느낌이에요. 종이는 그냥 스케치북이에요. 우선 손풀기로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 잉어부터 그려볼게요. 스무커에 나오는 잉어는 출세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중국 전설에 따르면 잉어가 어떤 폭포를 넘어서는 순간 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용이 되고 싶은 욕망을 담아서 출세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게 붓펜을 한번 써보니까 힘을 뺄 때는 제대로 빼야 되고 힘을 줄 때는 진짜 꽉 눌러서 엄청 빠른 스피드로 드로잉을 그려야 된다는 점이 이 붓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입 그릴 때도 요렇게 요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20화가 거의 한선 드로잉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선을 그을 때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음악으로 따지자면 절대음감 정도. 그러니까 흰 도화지에 한 선을 긋더라도 딱 필요한 위치에만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싹 싹 싹. 그리고 되게 빠르게 그려야 합니다. 머뭇머뭇 거리는 순간 이미 그림에 다 자국이 남아버려요. 필요 없는 것은 덜어낼 줄 알고 마음도 차분하게 먹으면서 거침없이 획을 긋는 선비의 마음을 단돈 1,500원으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손에 묻음. 아, 이거 되게 묻네요. 이런 거는 꼭 손에 묻더라. 왜 묻는 거지? 아무튼 동양화 안에서 수묵화나 사군자를 그릴 때에는 그 그리는 소재마다 의미하는 뜻이 다른데요. 팬더는 그냥 귀여워서 그렸습니다. 자,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 진짜로 저의 숨겨진 선비 정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4,5년생 선생님의 작품을 모작해봤는데요. 여기서 4,5년생이라는 건 1745년을 의미합니다. 1745년에 태어나신 홍도 선생님은 이전에 화가들이 그리지 않은 민중의 삶을 그려낸 화가로 특히 유명한데요. 조선의 삼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림 기깔나게 잘 그린다 하는 3대장 중에서 센터를 맡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3대장은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홍도 선생님의 경력을 짧게 설명해보자면 이분은 29살 때 영조와 정조, 즉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엘리트 화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조의 명을 받아서 스승과 함께 일본으로 몰래 넘어가서 일본 지도를 그려오는 미션을 하기도 하고 그림만 그리던 저지 체력을 가지고 금강산까지 올라가서 기깔나는 풍경화를 그려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옥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사 역시 김홍도가 그려냈다고 합니다. 근데 못하면 퇴사당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목숨이 달린 문제였겠죠? 나에게 일을 맡긴 상사가 왕이다? 그래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목이 날아갔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미켈란젤로도 교황이 시켜가지고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지창조 그렸을 건데 어쩌면 천재들의 삶이 참 고달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작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홍도쌤? 진짜 잘 그린다 였습니다. 우선 지금 김홍도 선생님이 그린 다른 그림들을 이렇게 쫙 훑어보면은 씨름이라던가 서당이라던가 그런 민속 풍속화에서 보이는 선들이 다 하나같이 엄청 빠른 스피드로 그리지만 형태감이 좋은 그런 그림체입니다.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 정확한 형태감을 잡아냄과 동시에 갓 혹은 부채, 목주머니와 같은 소재로 아, 이 사람은 이 상황을 보는 관찰력이 되게 좋구나, 귀찮아서 막 그린 그림이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교과서를 통해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김홍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조선의 천재였고 이런 그림을 그렸고 와 같은 단순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직접 모작을 해보니 아, 이 사람은 찐으로 잘하는 거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암만 주변에서 말해주고 알려주는 것보단 자기가 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진정으로 정보가 수용되네요.
자, 이렇게 얼렁뚱땅 말도 안 되는 역사 사실을 들먹여가면서 그린 단원 김홍도의 씨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까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배움이 짧아서 영상에 미술사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애정어린 일침 한사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모나미 부페나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